지난 금요일 저녁 서울의 한 복합문화공간을 찾았습니다. 건축가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 포럼이 한창이었는데요. 건축가와 관련 전문가들이 자신의 설계 경험과 건축 철학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서 보는 건축술. 흔히 삶을 담는 그릇이라 불리는 건축에 예술과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생각이 오갑니다. 저희가 예술만 얘기해서 지금 건물이 더 나아졌나, 건축술이 더 나아졌나, 산업이 더 나아졌나,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건설사에서 이제 그걸 하나가 왔기 때문에 디자인을 먼저 시작해서 건물을 짓는 방법보다 건물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걸 먼저 좀 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2012년도부터 건축가와 각계 전문가, 그리고 건축을 사랑하는 일반인이 모여 만든 문화 네트워크인 젊은 건축가 포럼이 마련한 24번째 공개 포럼인데요. 어떻게 좀 더 쉽게 대중들에게 건축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사실은 건축 안에 있는 좀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건축 작업으로 풀어내는 데 좀 많이들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식을 함께 활동하는 동료 건축가는 물론 선후배 건축가들과 나누며 답을 찾아가는 시간. 건축가들은 이러한 공개 토론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는데요. 장소도 굉장히 위계적이거나 내지는 획일화되어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인의 다양성이나 현재의 우리 다양한 어떤 세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변해나가려면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가들을 초대하고 같이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가는 건축 분야이기도 하고 또 뭐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예술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특히나 뭐 이런 포럼으로서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영감이라든가 작업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한편 현업 건축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 네,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건축을 하면 이제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찾아야 하는 부분이 되게 큰데 이런 거를 들으면서 자신은 어떤 쪽이 더 맞는지 더 좋은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건축이 예술 분야인지 기술 분야인지 약간 저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융합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생각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이분법을 나누는 것도 약간 좀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어느 쪽에 더 치중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설계 아이덴티티가 약간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개개인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삶과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공론의 장이 기대됩니다. 건축을